싱크로 월드컵 대회가 오늘 개막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김민정은 솔로 부문에서 13위를 차지해 세계 무대 도전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김봉진 기자입니다. 세계의 인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년마다 열리는 싱크로 월드컵 대회를 위해서입니다. 팀 부문 세계 8위 수준인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에서 내년 시드니 올림픽 출전 여부를 검증받게 됩니다. 올림픽 예선전이 있는데 그때 7위 안에 못 들면 저희가 올림픽을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심판들한테 이미지를 우리가 7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 목표를 7위로 삼고 있습니다. 개막 첫날 솔로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김민정은 13위에 오르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솔로를 늦게 시작한 점과 팀 부문에 주력한 점을 감안하면 성장 가능성은 무한하다는 평가입니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셔갖고 좀 부담도 되신데요. 그렇게 보답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솔로 부문 우승은 세계 랭킹 1위인 러시아의 브루스 니키나에게 돌아갔습니다. 브루스 니키나는 고난도 연기를 완벽히 소화하며 싱크로의 진수를 보여줬습니다. 솔로에서 무난한 출발을 보인 우리나라는 내일 듀엣 부문에서 세계 무대에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KBS 뉴스 김봉진입니다.